욕하고 돌이라도 던져야 겨우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세상이라고. 그게 우리한텐 정이고. 누군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.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사주해 온 건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. 저는 혈통 좋은 사냥개라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, 부장님. 그럼 부당한 협박, 전 겁나지 않습니다. 그럼 문제는 대체 뭘 숨기고 싶어 했냐는 건데. 어르신들께서는 이 상황 알고 계신가? 애국신문.